어떤 여자가 자꾸 떠올라요. 왠지 그 여자랑 엄청나게 엮일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미 엮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기 인사해. 녹음실 박도경 대표라고. 제가 얘기했던 친구 오혜영이요. 내기 뭐였는데? 무슨 얘기했어요 얘가? 제가 얘기했던 친구 오혜영이요. 저놈이야, 한태진. 오혜영이랑 결혼한다는 놈. 도경아, 이거 저로 얘기해. 완전 아작내놈. 너 그렇게 개차만 만들어 놓고 지금 딴 놈이랑 결혼한대. 괜찮아? 진짜 아무렇지도 않냐고. 저것도 아주 박살 내고 싶지. 그지? 난 안 죽어요. 내가 요즘 가장 원하는 게 죽는 건데. 내가 요즘 가장 원하는 게 죽는 건데. 내가 원하는 건 항상 안 이루어지거든. 고맙습니다. 술 사요, 그럼. 사람 참 무한하게 너무 재신다. 됐어요. 왜 술 안 마셔요? 그냥요. 조금만 마셔도 막 빨개지고. 실수할까 봐 안 마셔요. 실수한 적 있나 봐요. 어떤 실수했는데요? 여자는요, 아무리 취해도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해요. 술에 딱이 돼도 안 해요. 아무 상관없어. 두 번 다시 볼 일 없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우리 아무 상관없는 사이 될래요? 우리 서로 왜 불행한지 얘기해 볼래요? 서로 얘기하고 완전히 잊어주기. 전 결혼 전날 차였어요. 누구한테라도 한 번은 말하고 싶었어요. 다시 볼 사이가 아닌 사람한테. 그리고 나만큼 불행한 사람한테. 아무 상관없는 사이예요. 결혼 전날 차였어요.
이렇게 만나냐? 아, 오늘 이사 왔는데 가구로 미는데 벽이 뚫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만나냐? 그쪽도 새 사는 거예요? 계약 물으세요. 아, 이거 오해하기 딱 좋은데요. 이거 진짜 순전히 우연인데? 아, 나 황당하네. 둘이었어요. 다른 오해형은 되게 잘 나갔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완전히 사라지고 걔가 된다면, 그런 기회가 온다면 난 걔가 되기로 선택할까? 안 하겠더라고요. 난 내가 여기서 좀만 더 괜찮아지길 바랬던 거지. 어떻게든 힘내서 으쌰으쌰 살려고 하는데 이젠 지쳐요. 난 결혼식 당일날 자였어. 한 대 맞고 쓰러진 거야. 좀 쉬었다가 일어나면 돼. 별일 아니라는 말보다, 괜찮을 거란 말보다, 나랑 똑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게 100배, 1000배 위로가 된다. 한 대 맞고 잠시 쓰러져 있던 것뿐. 일어나자, 혜영아. 일어나자, 혜영아.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면 발로 채일 때까지 사랑하자. 꺼지라는 말에 겁먹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조용히 돌아서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다신 하지 말자. 꽉 물고 두드려 맞아도 놓지 말자. 아낌없이 다 줘버리자. 인생에 한 번쯤은 그런 사랑 해봐야 되지 않겠니? 저런 거 못 해봤지. 저렇게 달려가서 남자 품에 안기고 그러는 거. 여기서 내가 그 여자를 받지 않으면 그 여자를 끊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여자가 자꾸 나를 풀어헤치는 느낌이에요. 그만 불행하고. 이제 같이 행복하자고. 나만 홀로 느낀 황홀함.